아, 디버그 모드요? 오, 그런 게 있어요? 이방원님 리아이요? 어, 영점퍼에도 디버그 모드가 있나요? 자, 박쥐 4마리가 또 나왔구요. 자, 전투는 빠른 진행을, 빠른 진행을 위해서 빠르게 스킵. 어, 잠깐만. 라엘 마나 아껴놔야 되는데? 자, 라엘이 마나를, 마나 남아 있어야 텔레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라엘은 마법 금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나비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동쪽이죠, 동쪽. 자, 동쪽 가서. 자, 여기서 위쪽으로 하면 아마 그 벽에, 노만이 쓴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전투는 빠르게 넘어가고. 자, 프레임 스킵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어우, 라엘 맞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런. 자, 라엘이 일단 죽었는데, 그 다리를 건널 때 라엘이 죽어있어도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엔 아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요거 뭐 정신 차리는 약이라던가 텐트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체험 사례 현장님, 오래전 그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 마일의 만화를 좀 써줘서 마법 레벨을 조금 올려주는 거죠. 이 주변이 제일 깊은 건가? 노만 할아버지의 추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이 벽에다가 비빕니다. 자, 꽤나 약한 벽이군. 응? 자, 벽에서 문자 같은 것을 발견했다. 자, 노만 미안해요. 난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기에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일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에밀리. 자, 요렇게. 자, 자, 그 할아버지가 에밀리의 메시지가 없는 걸 보고 이렇게 절망했었는데 사실 메시지가 있었죠? 네. 아, 되게 마음이 따뜻했는데. 아, 그렇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 그런 식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할아버지는 결혼을 안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를 위해서 결혼을 안 했는데, 그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거기다 딸까지 있고. 그 점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자, 뭐 요런 기회에, 자, 우리 마일의, 이런 마일의 만화를 좀, 잠깐, 죽는 거 아니겠지 이거? 어, 독 걸렸네? 자, 일단 마일이 만화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오, 자, 물리 레벨업. 홍구의 로망님, 조금 천천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다행인 게 죽진 않네. 자, 이렇게 우리 마일의 무술 레벨을, 요런 기회에 올려주는 거죠. 야, 마일이 그래도 잘 싸우는구나. 자, 이제 13레벨 됐고. 자, 정신 차리는 약으로 뮤즈. 자, 우리 뮤즈의 물공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자, 뮤즈한테 힐 주고. 자, 요 상태로 와봅시다. 네, 그렇죠.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건데, 그 백마법 같은 경우는 되게 레벨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아, 여기 아니네. 되게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아, 이런 그 동료 중에 어빈이랑 마일, 아니면 어빈 루티스, 뭐 요런 애들 말고 그 나머지 두 동료들한테 독을 건 다음에 그걸 회복하고, 독을 풀지 않고. 잠깐만, 죽겠다. 자, 여기 도망가야겠다. 그 독을 이용해서 계속 회복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두 명을 버리고, 여관에서 헤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일이랑 어빈만 자고, 그 다음에 또 동료 얻고, 또 회복하고, 또 자고,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무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꼼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백마법사가 레벨업 하기가 되게 편하죠? 자, 쓰고. 자, 텐트를 하나 씁시다, 여기서. 자, 이렇게 텐트 써주고, 전투. 자, 자동. 자, 라엘, 마법 금지. 자, 빠르게 이 동굴 한번 탈출해봅시다. 자, 저 방탄오징어 잡는데 좀 걸리겠다. 저 방탄오징어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마법 공격이 안 통하기 때문에. 자, 이거 어빈 또 죽겠는데. 저렇게 앞에서 나서다가는, 아, 역시. 저럴 줄 알았어. 자, 일단 정신차린 약을 많이 사왔으니까 뭐.
오, 라엘 피하네? 저렘인데? 자, 정신차린 약을 하나 쓸게요. 자, 이거 무려 100원씩이나 하는 막 고급 약인데, 어릴 때는 진짜 굉장히 좀 가난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돈 한 푼 한 푼이 모자라서, 잠깐만. 자, 이거, 아, 이런. 자, 토를 부르기 전에 미네르바를 소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불러버렸네. 자, 이건 그냥 싸워야겠다. 노력충님, 수트세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불러버린, 불러버렸으니까, 자, 그냥 싸웁시다, 이건. 미스 오리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마일이 있으니까, 뭐, 마일이 잘 싸워주겠지. 자, 이렇게 톨이랑 오르마지드가 열심히 때리고는 있는데, 아. 자, 정신약 하나 더 써야겠네요. 두 개 더 써야겠네. 자, 이거 뮤즈도 죽겠는데, 이러다. 자, 뮤즈 되게 못 싸운다. 아이템이 좀 딸리는 것도 있긴 한데, 명중률이 많이 구리다. 확실히 그, 마력만 찍었더니, 스탯이 별로 안 좋네. 친절한 미닝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어. BJ세이지님, 리하이어. 자, 일단은, 그렇긴 하죠. 네, 두 개를 쓰느니 텐트를 쓰는 게 나은데, 자, 일단 저는 그, 마일의 마랩을 위해서, 정신 차린 약을 쓰겠습니다. 자, 뭐 어차피 돈은 많으니까. 자, 이렇게 쓰고, 자, 채우고, 자, 뮤즈. 도돌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뮤즈 무랩이 지금 10이나 되는데, 장비가 많이 구려가지고, 활약을 많이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데스스타님, 리하이어. 대치동 수험생님, 도돌이님, 어서오세요. 자, 아무튼 쭉쭉 가봅시다. 자,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 자, 라엘이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아마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일단 해봅시다. 되네? 죽어있어도 상관없구나. 자, 뭐 새로운 발견. 일단 뭐 마나만 있으면 죽어있어도 상관이 없나 보네요. 자, 이제 이 메시지를 노만이라는 사람한테. 네, MP 깎이는 거 맞아요. MP가 없으면은 뭐였더라? 막 피곤하다 그랬었나? 아무튼 라엘이 무슨 대사를 하면서 못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 텐트도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갇혀버리면은 진짜 난감하죠? 막 MP 없고 텐트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 아무튼 노만에게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전투 좀 오래 걸리겠다. 아, 전에 그래서 친구가 갇혀서 제 시작을 아, 그런 슬픈 일이. 자, 아무튼 요 메스치조아라는 녀석들은 물공만 잘 통하는 뭐 그런 녀석들이죠. 야, 그래도 마공으로 밀어버리네. 정령들이 행동력이 너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냥 행동력을 밀어버리네. 자, 아무튼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저는 잠깐 막간 이용해서 물 좀 마실게요. 자, 쭉쭉 가봅시다. 네, 텐트 하나는 무조건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아, 맞아. 저는 어릴 때 그 시공간 미로 있잖아요. 시공간 미궁. 거기서 길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좀 진행했다 싶으면은 그 텐트 써서 저장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공간 미궁에서 텐트를 다 쓰고 막 보스전에서 텐트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었던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막 게임 오버 당하면은 다시 가야 되고 막 그런. 아, 그러다 시공간 미궁을 자유자재로 다녔다는. 아, 그렇죠. 지금은 그 미로를 다 외우는데 그 당시에는 그 미궁에서 한 어렸을 때 4시간인가? 그 정도 헤맸었던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진짜 참 그때 힘들었지. 자, 빠르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레임 스킵을 이용해서 빠르게. 진짜 저는 그 보스보다 시공간 미궁이 더 힘들었어요.
너무 그 맵이 어려워가지고. 자, 이렇게 정령들이 행동력이 굉장히 높은 뭐 그런 상황이죠. 마력을 만땅했기 때문에. 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빈이 마랩이 21로 올랐나? 자, 어빈도 이제 4단계가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어빈의 마랩이 몇이었더라? 자, 아무튼 요 전투 끝나고 볼게요. 20이네. 아직 두 개나 남았구나. 아, 그렇죠. 네. 프릭이 나오고부터 그냥 뭐 일직선 진행이죠. 뭐 딱히 노가다도 할 필요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지금 극마력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 어빈 레벨 21로. 자, 마랩이 21로 올랐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은 상태인데. 이 뭔가 퀘스트를 하다보면 자연히 올라가는 막 그런 레벨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없었으면은 최저 레벨 도전 막 이런 것도 해봤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자, 아무튼 노만에게 가봅시다. 아, 그렇죠. 네, 발두스도 막 때려잡고. 오, 어땠나? 자, 할아버지의 새긴 글자는 없었어요. 자, 분명히 할아버지가 새긴 글자는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걸 찾았다고요? 자, 그녀의 메시지. 자, 어빈의 에밀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자, 이렇게. 지나간 날의 환영은 아니었군. 자, 요렇게 하고 일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자, 여기서 이 집에 나가려고 보면. 자, 이렇게 나가려고 보면. 자, 뭔가 오죠. 롤드판스님 리하이어. 자, 에밀리랑 똑같이 생긴 뭐 그런 여성이 나타나는데. 자, 에밀리가 아니에요. 자, 어머니. 자, 에밀리의 딸이죠. 딸 엘리제. 자, 어머니를 부르고. 자, 이렇게 젊은 날에 노만이랑 연애했었던 요 에밀리라는 사람이 오는데. 자, 계속 혼자였던 걸까? 자, 추억으로만 간직하는 게 좋았을 걸 그랬나? 그리워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 요런 말이 나오는데 참, 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 사람 같은 경우는, 노만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고 기다렸는데, 이 에밀리는 결혼도 하고 딸도 되게 큰 뭐 그런 상태였던 거죠. 아, 결혼을 안 한 노만만 손해. 그렇죠. 배틀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2000 로제를 획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요것도 라엘이 있어야 되는 그런 퀘스트였던 것 같은데. 자, 기아 주변 어딘가의 동굴. 자, 요 퀘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뿡뿌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마냥에 대비해서 자, 고급 정보를 한번 받아봅시다. 자, 100로제를 내면은 정보를 준다고 하죠. 자, 쿠크힐 동굴에 있는 것 같다. 흔들다리 끊어버렸어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라엘이 꼭 필요하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그런 퀘스트죠. 아, 근데 쿠크힐 동굴에 가는 김에 그 앞에 몬스터들이 지키고 있는 상자가 하나 있는데, 아, 그거를 얻고 가고 싶은데. 라엘이 있으면 안 되겠지 아마? 저 자리에 엘레노아가 있었으면 확실하게 될 것 같은데. 자, 모르겠다. 일단은 세이브하고 갑시다. 네, 거기가 아마 뭐였더라? 자모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회복을 좀 해주고. 자, 회복하기 전에 마일에, 자, 마날 전부 다 씁니다. 자, 네, 아직 초반이에요. 아직 그 배를 안 탄 그런 상태. 네, 그렇죠. 아직 마일이 있는 걸 보면은. 자, 아무튼 백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어릴 때는 진짜 이 영전이 뭔가 스탯이라던가 막 그런 걸 하나도 몰라가지고 진짜 막 다 어중간한 캐릭터가 돼가지고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 마일 이제 슬슬 마력도 좀 올려줄까? 나중에 그 루티스를 데뷔를 좀 해야 되는데. 기능력, 행동력이 그나마 좀 나으려나? 행동력.
네, 쿠클 동굴 가는 길 아래쪽에 마가 트라이던트, 쿠클 동굴의 흑도끼 룽스. 아, 그렇군요. 도끼는 필요 없는데 마갑은 조금 탐이 나는데, 이게 지금 그 퀘스트 때문에 라엘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라엘이 아니고 엘레노아였으면은 아마 이길 것 같은데, 일단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아, 잠깐만. 어빈이 지금 21이니까 어빈이 레벨업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딱 1000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이거는 그러면은 잠깐 그, 다른 퀘스트를 좀 하면서 어빈의 마랩을 올립시다. 자, 어빈이 레벨이 하나만 더 오르면은 아마 그걸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런. 자, 요거는 잠깐 라엘 버리고 엘레노아 넣고 다른 퀘스트를 먼저 하면서 레벨 조금 올려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건 약간 그 아이템이 좀 탐나가지고. 자, 우리 엘레노아가 저렇게 다소곳이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자, 빨리 우리 라엘 버려버리고. 두루밍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라엘 버리고. 네, 윈드메달은 먹었어요. 자, 라엘 버리고 퀘스트를 취소합시다. 자, 이제 뭐할까. 자, 우선 상품 되찾기, 나무꾼 구출, 뭐 요런 퀘스트들이 있는데. 자, 나무꾼 구출이 일당이 더 세네요. 자, 이게 조금 거리가 더 먼데. 자, 일단 요거 합시다, 그럼. 난난난난난난. 아, 네, 그렇죠. 정령술사가 셋이라서 그 오징어 무리들 뚫고 바로 얻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엘레노아를 다시 얻어주고, 자, 베루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베루드는 그 비샤나 동굴에 가기 전에 그 숲속이죠. 자, 전투는 빠르게. 자, 어빈의 마랩이 빠르게 하나 올라야 되는데. 아, 흑버 어빈은 아니고요, 바람정령 어빈이에요. 바람정령술사. 네, 흑버 어빈도 22되면 그때부터 폭랩 가능하고, 바람정령사도 22되면 프릭 떠서 엄청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22에 뜨는 흑법이 아마 데스케이크였나요? 그 다음 25가 그 오키사이드 서클이고, 28이 데카르나시온인가? 카키피그님 어서오세요. 천상청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데스케이크가 뜨면은 진짜 흑법사는 진짜 막 날라다니죠. 막 혼자 다 쓸어버리고 막 난리나죠. 이범원님 리하이어. 에네르 기파. 그렇죠. 아, 샤인블레드. 네, 샤인블레드도 그렇고, 그 대충 한 에어리얼 라브리스 때부터 갈리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뭔가 사냥이 되게 빨라지기 시작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정령술사들이랑 우리 마일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자, 베루드로 가봅시다. 베루드로 위로 가서. 아이고, 아, 인카운트가 너무 좀 뭐야? 오, 저 안쪽에 소환할 수 있구나. 야, 신기하다. 오, 자, 정령 소환을 저 안에다 해버렸네요. 오, 신기한데? 네, 근데 문제는 마일을 얻는 키워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마일이 지금 너무 이렇게 뒤처지면은 완전 못 따라가는 막 그런 상태가 될 건데, 언제 한번 기회 날 때 좀 마일을 따로 키워야겠다. 네, 에어리얼 라브리스 배우고 바로 가든 일. 그렇죠. 네, 그 라켈타용 노가다가 좀 좋기 때문에. 자, 아무튼 베루드로 다시 한번 쭉 가봅시다. 네, 정령이 너무 지금 올라가가지고 마일이 조금 크기 힘든 상태가 되는데, 일단은 그 정령술사들의 마나 다 떨어지면은 우리 마일이랑 뮤즈가 잘 크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걸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자, 아무튼 아니면 따로 그 마일만 노가다를 해가지고 한 20까지만 올려놓을까? 올려놓을까? 자, 일단 베루드 쪽으로.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